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들이 늘 있죠. 연인들이든지 부부들이든지 보통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게 이렇게 부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여보, 나 얼마큼 사랑해? 라고 물어볼 때가 있으시죠. 사실 이 시간이 좀 졸음이 오시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잠을 좀 확 깨시라고요. 평소에는 안 해보셨을 질문이실 것 같은데, 우리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계시면, 혹은 연인이 계시면, 연인이 없다 하더라도 옆에 계시는 믿음 안에서의 가족이니까, 옆에 분들한테 한번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나 얼마나 사랑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답을 한번 해보시죠. 여기저기서 헐도 나오고 뭐 제스처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잠이 꽉 깎이는 그냥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질문 중에 참 곤란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데 잘못 대답했다가는 큰일이 나기 때문에 이 질문이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에게 나 사랑해? 나 얼마만큼 사랑해?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저기 뒤에 보니까 이만큼 사랑해. 이렇게 손 제스처를 하면서 사랑한다고 표현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사랑해 흔히 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사랑이라고 하면 답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와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앞에서 뭐라고 해서 드셨습니까? 그거밖에 사랑 안 해? 라는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른 답 우리가 흔히 하는 답 있죠? 어디서 어디까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와 엄청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때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참 진부한 대답이라고 그죠? 너무나 형식적이고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식구 가운데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손끝으로 원을 한번 그려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뺀 만큼 당신을 사랑해. 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대답이 사랑하는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사랑하는지를 다 알면서도 그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아주 현명한 대답일까?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서 찾아봤습니다. 어떤 분의 대답이 참 명답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라고 대답하는 물어보는 사람 앞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너를 사랑해. 그렇게 대답하면 만약에 정말 많이 사랑하는 분이라면 와 나도 나의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구나 생각할 것이고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질문일 것입니다. 상대방을 제압할 수도 있고 또 뒤탈이 없는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부관계에서 연인관계에서 또 부모자녀 간에 뻔히 이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질문하는 그 질문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상대방의 사랑이 모자라서입니까? 원과 둘 간의 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통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냐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물어보는 것 자체가 괜찮은 관계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사랑을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랑에 대한 의심, 그것은 자존감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고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든지 연인이든지 형제와 자매 어떤 분과의 관계 안에서도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를 의심하면서 따져 물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그 시간에 어떻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어떻게 그 사랑을 더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소심하면요, 까다로워지는 것입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을 매번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도 참으로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새로운 사사, 말씀의 내용에 보면요, 의심도 많고 소심한 부분들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별로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심하고 의심이 많은 그 사람의 이름이 놀랍게도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사사,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라면 누구를 여러분 얘기하시겠습니까? 삼손입니다. 그죠? 삼손 다음으로 우리 가운데 익히 잘 알려져 있고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말씀해 주시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하면 몇 명의 용사? 300명사. 그죠? 기드온과 300명사는요, 마치 패스트푸드점의 세트 메뉴처럼 늘 같이 따라다니는 그런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함께 돌아왔던 여사사 드모라라든지 바락이라든지 온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지명도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 기드온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사사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보면 정말 그가 타고난 용사인가, 뭔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인가 고개를 젓게 됩니다. 기드온의 부르심의 장면은요, 다른 사사들과 달리 어떻게 그가 불리움을 받았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름을 받은 시간은요, 사사 드보라 바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후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평화를 누린 후의 일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품에 떠나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생 채찍질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미디안 족속에게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그두라를 통해서 나온 이 후손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라고 할 수 있죠. 미디안 족속은요, 도시를 세우고 또 강력하게 세력을 쌓아서 정착했던 민족이 아닙니다.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유목 생활했던 유목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목민들에게 군사력이 얼마나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찰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군사를 모집하고 훈련된 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미디안 족속들, 이 유목민인 미디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면 누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목민인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라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6장 2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의 세력이 팽팽해서요, 이스라엘이 이기기도 하다가 미디안이 이기기도 하다가 그러면 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의 미디안 족속이 올 때마다 이스라엘은 매번 저항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그들을 물리치기보다는 방어하고 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강구하는 모습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산에다가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그리고 산성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빼앗길까봐 저장으로 굴을 파게 된 것이고요, 은신처럼 그곳에 산성을 세운 것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미디안만 있었습니까? 말씀해 보면 미디안 족속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동방 사람들도 유목민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출애굽하고 이 광야 생활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길을 인도하시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얘기하시기를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평생 동안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준 족속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은 즈음에 이스라엘의 처지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저기서 침략을 받고 약탈을 당하고 참으로 살기가 어려운 시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이고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씨를 아무리 뿌리고 토지에 소산이 난다 할지라도 대적들이 북쪽에서 남서쪽에서 찾아오면 유목민이니까 모든 것들을 대동하고겠죠. 그들이 한번 스쳐 지나가기만 하더라도 그들이 가꾸고 그들이 열매 맺었던 모든 것을 약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모든 이들이 찾아오는 것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메뚜기 때가 오는 것처럼 위협적이었다라고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결과 너무나도 끔찍한 상황들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큰 장애물과 같은 일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믿어야 되나? 하나님 등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떨까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갔을 때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미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됨을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드보라 때는 20년 동안 버티다가 하나님께 나왔는데 이 미디안의 족속에게는 고작 7년 버티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 7년 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대목이죠. 이들에게 연단을 주시고 이들에게 괴로움을 주시는 것은 그들을 훈련하신 후에 다시금 온전한 회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고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회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성경은요, 선지자가 책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땠다라고 저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다음 상황을 보면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기도원이 부름받은 이야기 그 다음의 이야기에 이어지기 때문에 잠시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부르짖을 때 선지자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책망하였다는 것이죠.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주의 사자라고 흔히들 표현을 하십니다. 주의 사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의 여호와의 사자는요, 앞서 등장한 한 선지자와는 다른 존재로 여겨집니다. 이후에 기도원의 반응을 보면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인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왔을 때 기도원은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밀을 까부르고 밀을 타작하는데 그 타작하는 장소가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작이라는 말을 참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쓰는 것이 참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한국 뉴스에서 이단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타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파수, 추수꾼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지금 기도원에 있었던 시대의 타작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단이 귀신을 쫓는다고 사람을 잡으면서 타작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문제가 된 것이지 오늘 말씀하는 기도원에 나와 있는 타작은 이삭을 떨궈내는 것, 이 곡식 알갱이를 거두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요, 그 타작이 타작마당에서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데 기도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타작마당은요, 직경이 8m에서 12m 되는 곳에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가축과 타작 틀이 동원되어서 공개적으로 드러난 자리에서 타작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이상하게도 기도원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 건물 안에 있는 이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죠. 어떻게 알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냄새 맡았는지 그때를 바로 알고 북쪽에서 남서쪽에서 이 미디안 족속들,
북방민족들, 아말렉 족속들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약탈해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용을 했던 것이죠. 이 포도주틀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지가 들어가도 안 되고 이 불순물이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보통 건물 안에 설치를 해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미디온 사람들의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건물 안에서 타작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도원의 모습에 대해서 보면서 참 소심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무자비한 약탈을 당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대놓고 타작을 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무리된 일도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저 사람을 소심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지나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요, 기도원이 정말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를 찾아온 여호와 사자는 말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건물 안에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좀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 속에 있는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 용기와 용맹함이라고 하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기도원은요, 그의 길을 의심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정으로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자신의 조상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왜 이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적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똑같은 질문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 분이신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의인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묻게 되는 질문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계속 받고 있는 거죠. 왜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당신이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오라고 말하기보다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한번 내려보시오. 의심에 가득 차서 질문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도 우리도 똑같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또한 이방민족이 고통받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점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니십니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신을 큰 용사라고 부르면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기쁘고 감사해서 뻘쩍 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도 동의하지 않고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기도원이었습니다. 이런 의심과 질문이 가득 찬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아닌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책망하셨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는데도 끊임없는 의심과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성경 해석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기도원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여기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죄악을 일삼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향하듯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고 향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노라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청을 주고 계십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서 미디안의 곡식에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곡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갖고 있었던 기도. 자기 자신과 부고받기 원하고 외부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외면하고 싶었던 기도.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자신의 미약함을 얘기하면서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고 손사래치는 이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을 치듯이 치게 할 거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사라고 불러주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부르심과 나가기 원하면 한 사람을 치듯이 승리케 하실 거라는 그 약속 가운데 기도원은요 이제 이 말씀을 주신 분 앞에 주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이라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표징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드린 그 물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사자의 지팡이로부터 불이 나와 모든 것을 사는 것을 보면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임하신 자임을 그가 그 표징을 확인하면서 확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다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원의 원래부터 소심하고 참으로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표징을 구했으면, 표징을 보여줬으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징을 보고서도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죽을까 무섭다 슬퍼하고 있는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표징을 구할 때는 언제고 표징을 보니까 자기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원의 모습은 어쩌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부정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죄악이 가득한 세대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을 누리는 그 삶의 기쁨을 빼앗긴 채 열시가 나오고 비웃음을 당하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기도원의 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과 같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미를 타작하는 기도원의 모습은요 마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눈을 닫고 세상을 향해 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우리 가운데 봉사하고 힘쓰는 가운데 이 가운데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굶주림과 갈급함을 해소하려는 그냥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 안에서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갈급하고 필요를 느낍니다. 하지만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 물이 고여버려서 썩어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어쩌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얼마나 많이 하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얼마나 높여드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렇게 노래할지라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지 않고서 그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동원하면서 살아가고 그 가운데 나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굳이 말로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어디 계신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과 지혜로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지라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것 기도원에게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와 성령이 내주하신 그 능력의 삶을 잃어버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회복을 주시기를 약속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요청하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미약한 므낫세의 지파, 그 가운데서 요아스의 막내 아들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고 의심했고 함께 보내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그 말씀을 주시고 감당치도 못하면서 표정을 보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 안에 머물러 있었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 속에서 그를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기도는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기도의 삶에 그리고 압제하던 이스라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도니 오랜 시간 훈련의 시간을 겪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준비의 시간을 다 마치고 나서 새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경험케 하신 두려움에 빠져있던 그날 밤에 하나님은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2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열며 그의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죠.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회개치 않아서 그대로 두었던 바알의 제단 아세라상을 기드온은 그날 밤에 헐어버렸습니다. 찍어버렸습니다. 이어지는 26절 말씀해 보면 아세라상을 짓고 그곳에 나무를 가지고 불을 번제단에 불을 지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일을 행할 때 기드온에게는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싹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일을 행합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시간, 그날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우상을 찍어내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진 것은요, 적어도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상황을 탓하거나 자신 없는 그런 모습, 자신의 못난 것을 탓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이 밝은 후에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늘 해왔던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아세라상이 지키고 바알 신전이 훼파되었으며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것이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기드온을 변호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이처럼 다투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일침을 가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습관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인 앞에 서로 다투는 일을 벌이고 있는 모습에 일침을 가하는 것이죠. 더 이상은 기드온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정말 대수롭지 않은 일들, 이 악한 세력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뒤엎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이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바로 이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실험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다투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로 오늘 큰 용사라 불러주시는 은혜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약한 마음, 연약한 모습이 한 번에 지워질 수 없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숨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야.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나를 부르신 자리가 가정입니까? 일터입니까? 혹은 교회입니까? 사회의 어느 곳입니까?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약속하셔서 세우신 자리라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잠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려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무엇과 싸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돌아보며 하나님께 주신 그 시간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구하는 기도를 감사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